안녕하세요. 고열산입니다. 2020년 하반기 말띠의 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변동수가 많다, 변화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변동수가 이동수랑 같은 맥락이에요? 네. 그래서 이제 뭐 이사도 있을 거고, 직장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, 그 다음에 뭐 유학을 가거나. 그래서 이런 거 변동수, 변화와 변동이 많다,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전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봤을 때 금전 거래 하시던 데 있잖아요. 거기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시고, 또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이제 문서 관계나 법적 관계로 간대요. 문서가 법적 관계로 간다는 거, 그게 소송이죠. 내 하고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, 시비, 그 다음에 사고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심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건 무조건 시비수로 간대요. 법적 관계로 가고, 그죠?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하니까. 그러면 딱 깨놓고 이렇게 얘기하면,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. 예,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. 그런데 반대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.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내가 좋은 여자들이 속에도 들어오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, 여자분들도 바보는 아니고 둔티도 아니거든. 느낌 와요. 우리 남편, 내 남자친구 딴 데 신경 쓰고 바람난 거 다 알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자기도 마음이 불편해. 그러다 보면 또 싸워. 싸우다 보면 뭐가 와요? 이별수까지 온다고 돼 있어요. 말띠 여자분들은요, 지혜롭게 조금 하셔야 돼요. 뭐 남자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남자잖아. 애기 남자잖아, 그치? 그런 것처럼 언니들이 조금 지혜롭게 하고요. 뭐 밀당 하듯이 그냥 주물렀다 놨다 주물렀다 놨다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. 원래 내가 뭐 간지수가 있다, 구서수가 있다, 시비수가 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액땜하는 방법 있잖아요. 우선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. 비방법, 그죠? 방법이랑 다음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좋은, 뭐 비방보다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성형수술. 야, 이때 또 기회다, 그죠?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거 하시던 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 하시는 것도 괜찮고, 언니한테 살짝 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게 사고수나 뭐 수술수 있잖아요. 그거 막아가는 방법 중에도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성형도 본인한테 딱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. 맞아, 있어요.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정말 안 좋은 시기에 하시든지 전에, 아니면 내가 정말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재수술 없이 그저 한 번만 딱 갈 수 있는 시기에 하시든지 해야 되겠죠. 그런 건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예. 네. 제가 봐서는 말띠들이 조금 오버액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조금 잠재우고, 감정적으로 많이 소모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누르세요. 지켜봐 주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총 한번 쏘시면 돼요. 그렇죠? 그렇게 지금 지혜롭게 가시면 예쁜 사람, 또 즐거운 행복 가득하실 것 같고요. 이제 사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큰 손이 안 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말띠분들 하반기는 참으시옵소서.